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시현 전략 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DPC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01689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7일 오후 1시를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부분에 있습니다. 자, 넷마블도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넷마블이라는 회사.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틱. 이제 합자회사가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넷마블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바로 DPC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분 구조 자체가 지금 뭐 25%, 뭐12% 이렇게 있지만, 자, 이 부분 때문에 DPC가 이제 계속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가장 또 크게 이렇게 수혜를 받았는데, 넷마블이라는 이제 종목은 보통 시가총액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 넷마블 뭐 잠깐 보시면, 시가총액이 너무 사실 10조예요. 이 부분이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이 정도에서 이제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0조짜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세력이 적당해서는 이제 들어올리기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이 시가총액 10조짜리 종목이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정말 이제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정말 눈앞에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자, DPC라는 종목은 그거에 비하면 충분히 가벼워요. 1조도 안 돼요. 20분의 1이에요. 20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형태만 볼 때면 분명히 앞으로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양꼬리봉. 자, 이 부분 제가 계속적으로 주가의 흘러가는 형태를 조금씩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그냥 회사가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것보다 지금 주가라는 건 회사가 좋은 거랑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관련이 크죠.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절대 이 사실은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단기적으로 좋은 뉴스가 뜬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오고 계속적으로 눌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CIS에서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에서 보여드리는데 이런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준다. 그러면 이제 개미가 털린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다시 상승을 주고 하락을 주고 이렇게 지금 두 번에 이제 이런 구간을 거치고 이제 와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와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근 12,000원 아래선 사실 여기 이 가격 구간도 절대 높은 구간이 아니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1,000원 아래에서 이 세력들이 담으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지금 양꼬리봉으로서 이 위로 이제 올라가기 위한 매물을 소화하려고 하는 과정, 혹시나 이럴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좀이 위에서 이제 모을 수는 있지만 이 지금 12,000원 이 선을 아래로 빼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만약에 빼더라도 12,000원에서 뭐 11,000원 위에 요 정도까지 한번 빼면 누구라도 여기서 다시 담고 올라온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빼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12,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지금도 매수하셔도 되고, 앞으로 좋은 가격이 12,000원 부근까지 온다면 좋겠지만 뭐 쉬울까요? 절대 뭐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지금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느냐? 바로 이제 뭐 중국발 그런 이제 리스크 해소 때문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터주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중에 방탄소년단이라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는 엔터주에서 지금 현재 빠질 수가 없는 카테고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장을 했을 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됐을 때, 지금 개인 매수 자금이나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회사들이 상장을 했을 때, 지금 SK 바이오팜이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돈이 밀려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면 그 돈은 분명히 몰릴 것이고, 지금 그 수혜는 뭐 넷마블이나 DPC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수혜를 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지금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주식에서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넷마블이라는 시가총액 10조라는 그런 종목들도 사실 상승이 있는 것이고, 지금 DPC라는 종목도 아주 세력이 움직이기 적당한 시가총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니,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검색을 하게 되면 AP투자연구소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추천 종목이 있고, 이제 장 초반부터 이렇게 추천주와 시황, 종목 분석 이렇게 몇 가지씩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